밝게 할 진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 시간이 참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5.18 영령께 한없는 죄수로움을 갖습니다. 학살 주원 장사대 사과가 아니었기에 5.18 유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취의시켜 내려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6월 6일날 묘를 참을 받았습니다. 일단 능력. 참 희생이 많았습니다. 다시 또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안타깝네요. 보시면요, 좀 저런 모습도 있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전우원 씨 아닙니까? 둘이 만나서 주먹밥 만들고 있네요. 이게 사실 5.18 이 민주화운동의 주먹밥이 약간 인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만들면서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 뭐 우연히 만났다고 알려지는데 얼굴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는 않고 뭐 생각이 있어서 만난 것 같기도 하죠. 저렇게 주먹밥을 만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저런 모습이 있었고요. 여기 화면 좀 볼까요? 여기 오늘 참석자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준석 전 대표 나왔죠? 전우원 씨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뭐 전야제 참석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혹시 문 전 대통령하고 전우원 씨가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저희 가족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전부터 밝혀왔듯이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한테 너무 집중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께서 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전우원 씨 한번 만나주실 생각 의미 없으십니까? 예, 뭐 특별히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러나 또 기회가 된다면 뭐 못 만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가정인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전우원 씨가 만나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글쎄, 이 5.18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예. 또 폄훼돼서는 절대 안 되는 숭고한 우리 민주항쟁의 큰 족적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작년에는 이제 못 오고 올해 와서 이제 참배하는 그런 모습에서 대통령 취임할 때 그 5.18 영령들에게 그 고맙고 또 뜻깊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또 이 이 전두환 씨 손자인 그분도 가족들을 대신해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참배를 해서 무릎을 꿇고 유족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뭐 만나고 못 만나고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기획되고 뭐 연출되고 언론에 이제 보도되고 아까 이제 그 주먹밥 만드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5.18은 우리가 모든 진영과 이 당을 떠나서 하나의 그 민주화의 용광로처럼 이제 그런 그 성지로 이 자리를 매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우석 전 의원님, 문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광주의 우치동물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풍산개 고미 송강,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개가 거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네. 일각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광주 간 김에 그 개들을 좀 보러 갈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강기정 시장이 좀 뭐 그 사진이다. 그 개들의 사진 담긴 액자를 설문해서 오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약간 제안도 했다 그래요. 언론에서 글쎄 이게 무슨 엄청난 뉴스는 아닌데 아마 그 개를 만나러 간 문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다면 언론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엄청 경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참, 5.18 예. 이야기에 그 잡스러운 이야기는 빼고요. 예, 예. 예.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정치 와이드잖아요. 정치, 예, 예. 정치 비평의 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 국힘당 김재현 최고가 이야기했던 예. 기념일에도 격이 있다. 그래서 4.3 항쟁을 안 갔던 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는데 예.
5.18을 안 가는 건 또 뭘까? 이것도 격이 떨어져서 안 가는 걸까?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가 예. 사실인 건가라는 아 지금 참석 안 하는 걸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안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그 아직 미정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정확하게? 어쨌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갖고 내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잠깐만 오늘 전날이잖아요. 전날 네. 지금. 아니 예예. 예, 윤기찬 평론을 하는데 이 사실을 가정에 가정을 하고 하는 평론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리고 어떤 게 가정이죠? 이미 징계받은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도 뭐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늘 가셨던 것도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도 뭐 빠지시곤 했거든요. 일정 있으면. 근데 이 글쎄요. 저는 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간다고 치고 예. 만약에 못 갔어요. 그렇다면 못 간 의미가 그럼 뭐 저 5.18에 대한 폄훼 의지가 있다는 건가요? 저 그런 식의 평론은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김재원이, 네,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재원이 취지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 그게 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가 주어지면 그 이슈에 네. 있는 그 상태에서 평론을 해야지 이슈가 주어졌는데 이슈에 가상을 더하고 가상을 더해서 평론합니까? 어떤 가상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제가. 안 간다는 가상 하나 들어왔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예컨대 5.18에 대해서 예. 격이 났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그걸 갖다 둘이 이어붙여서 그런 평론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김전 최고가 분명히 4.3 때 그렇게 예, 이야기를 예. 했어요. 그래서 그 전제를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언론에서 이번에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가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됐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나의 관전 예. 포인트는 내일 그 가느냐 안 가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아 이게 격이 떨어져서 안 가나?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을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김 전 최고가 이야기한 얘기. 지어낸 얘기죠. 지금 지어냈잖아요. 예, 말씀을. 아 보세요. 이미 그 국힘당 이런 식의 평론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평론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자, 두 분 네. 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요. 아니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설득 있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5.18 그 행사에 갈 것인가 말 것이냐인데요.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일정이 그렇게 공개되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내일 상황을 좀 보고 조금 내용을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 덧붙이면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르던 개를 이제 광주 그 지금 공원에 광주인 동물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장이 약간 초청 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했더니 지금 그 완전히 딴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왔는데 예, 예. 저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르던 그 반려견들 북한에서 가지고 온 북한에서 선보한 예. 풍산개죠.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 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강기정 광주시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